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특징을 들려고 그러면 이게 무대포, 무논리, 그리고 무상식, 몰상식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자기 진영들의 논리를 내세워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양심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쭉 이어져온 뭐 전통이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치가 아니라 난장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딜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찬이 자신의 책을 냈고 거기에 이 책에 관련해서 쭉 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이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해찬, 또 조국, 그리고 윤미향, 뭐 최강욱,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의 근원에는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기존의 민주당의 뿌리와 다른 새로운 색채의 정당 색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해찬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 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게 바로 윤 총장이 대표적인 인사 실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기용하고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낸 게 가장 대표적인 인사 실패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에서 이 대표가 진 것을 너무나 아까운 후보다.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자, 소년공으로 공장에 다닐 때 야학에 다닐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한 단계씩 극복해서 나간 의지가 놀랍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서민들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와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찬은 그런 사람을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과 언론이 외면해 버린 반면에 자 이재명 쪽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해찬은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되다 하는 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찬이 바라보는 이 이재명 이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 정말 이해찬과 이재명은 그야말로 유유상종끼리끼리 논다 하는데 그야말로 그런 같은 사람이구나 도끼인 개끼인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7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뭐 당의 대표도 하고 고문도 하고 쭉 정치를 너무나 오래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전통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운동권 플러스 뭐 이 반 그 기득권 플러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통과 역사와 기존에 있는 관습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를 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색채를 여기가 강하게 덧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 이해찬의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자, 아주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후보다, 굉장히 좋은 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과 사범에다가 여러 가지 의혹과 게이트로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이고 벌써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장과 도지사와 대선 후보와 또 국회의원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출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비리를 다 숨겨왔고 그리고 그 비리도 거의 대부분 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저질렀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뭐 알려진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온 욕설이라든지 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복, 봉인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격리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후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년공으로 공장에 다닐 때 야학에 다닐 시간도 없었는데 한 단계에서 극복해 갔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지적인 출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그
경제계로 보면은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뭐 이런 우리 지금에 있는 한국의 경제를 설계하고 또 뿌리를 만들고 그걸 키운 사람들. 거기도 대부분 공부를 못했거나 배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재명처럼 그렇게 욕설을 한다거나 이재명처럼 전과가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다. 자, 박정희만 하더라도 저그 어목했던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제시대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군관학교까지 가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육사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엘리트 군인으로 꿈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후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밀어주고 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꿈을 꾼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자,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보면은 자기 그 그룹들, 자기 측근들에게 이익을 몰아줘가지고 극대화시켰다. 그러면서도 자,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해찬이가 지금 아주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이재명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해찬은 이런 사람을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공격했다. 자, 이재명이 그가 지은 죄를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기득권 카르텔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과 언론이 외면해버린 반면에 이재명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 그러니까 이 이해찬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경찰이 덮고 했던 것들이 이제 검찰로 넘어오면서 다시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해찬이야말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이재명류의 이런 이상한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바로 이해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찬은 그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 언론, 그리고 관료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 언론, 관료 집단. 자, 이게 바로 그들이 문재인 때 잡았던 바로 좌파, 강남 좌파들, 패션 좌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들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은 미국에 주로 유학을 보냈던 그 세력들인데, 거꾸로 지금,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과 언론과 관료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이 반대 세력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남 3구 출신, 특목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뽑는다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러면서 이 이해찬은 대선 패인으로는 기득권의 카르텔, 문정부의 실정, 유권자층의 보수화 등 여러 요인을 지적했지만 대선 후보 이재명의 자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에서 아주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비전, 정책,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윤석열과 많이 대비가 됐다. 그러면서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더 이상 논평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왜곡되고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해찬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이런 생각에서 볼때 지금 이해찬의 또 단면을 볼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해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연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켜온 역사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뜨리고 하는 시도는 용납될 수가 없다. 본질적인 과오가 드러난 게 아니면 일단 견뎌야 한다. 본질적인 과오가 드러난 게 아니면 일단 견뎌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미안하다 할 것 없이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다. 순환을 겪으며 거의 석 달을 버텼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의논하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었고 결국 장관으로서 정비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위기가 와도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공격받고 이렇게 비판받는 거는 그건 위기다. 본질적인 과오가 아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버텨라. 아, 요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비판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도 끝까지 버티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본질적인 잘못이 아니면 계속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조국이나 윤미향도 사퇴하지 말고 계속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하듯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이해찬.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사상적이랄까 이런 특이한 행태를 갖고 있는 그 뿌리가 보니까 바로 이해찬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해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이해찬의 책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